전주시 평화동의 한 골목길. 이곳에 13가지 한약재를 넣어 만든 최혜숙 안방 보떡이 있다는데요. 오호 불어 먹어서 보떡이라는 보떡을 찾아가 봅니다. 최혜숙 한방 보떡 사장님이 마침 밖에 나와 계십니다. 이거는 검정깨고요. 이거는 호박씨, 이거는 해바라기씨, 아, 해바라기씨. 그다음에 네. 깨, 참깨도 들어가고, 호박씨도 들어가고. 오후 5시 저녁 시간. 최혜숙 씨의 손이 바빠지는데요. 손님에게 1초라도 더 빨리, 1도라도 더 따뜻한 보떡을 만들어주기 위해 최혜숙 씨가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몇 개를 만드시는 거예요? 15개. 한 번에 15개씩 구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주문 들어올 때만 아. 15개까지는 꿀수 있어요. 근데 네. 그냥 구워달라는 대로 구워드려요. 아,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빨리 만드시네요. 십수년 동안 이미 수십만 개의 호떡을 빚은 최혜숙 씨. 그녀가 호떡 한 개를 빚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초가 넘질 않습니다. 그녀의 빠른 손놀림이 보떡의 맛을 짐작해야 합니다. 호떡은 하나에 얼마씩 하나요? 1,500원이요. 한 개에 1,500원이요? 네. 그럼 10개 주문하면 좀 깎아준다거나 그런 건가요? 지금 그러기도 하죠. 아, 그래요? 그녀가 만든 따뜻한 호떡처럼 그녀의 마음씨 또한 따뜻합니다. 이 종이컵은 왜 이렇게 다 꺼내놓으신 이거요? 거예요? 하나에 하나씩, 호떡 하나에 하나씩 담을 거예요. 아, 종이컵 안에 호떡을 네. 담는다는 왜냐면 거죠? 굳으니까 아, 가루하는 거랑 네. 달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종이컵에 두 개씩 들어가요. 네. 그러면 얘는 하나씩 들어가고 얘는 두 개씩 들어가고. 보떡이 어느 정도 익으면 그녀의 주특기인 보떡 뒤집기 스킬을 사용하여 빠르게 보떡을 뒤집은 후 하나하나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이때 보떡이 적당히 익었을 때 뒤집는 게 가장 어려운데요. 최혜숙 씨는 초시계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감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보떡을 뒤집어냅니다. 그녀의 예리한 눈은 보떡에 찢어진 상처를 찾아내고, 그녀의 마법의 손은 보떡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이제 보떡들이 제 모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15개가 딱 놓여지게 되네요. 네, 이게 제일 많은. 아, 그래서 15개씩 네. 만드시는구나. 지금부터 최혜숙 씨는 보떡들을 쉴새 없이 뒤집어주며 보떡이 타지 않도록 굽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 구워진 호떡을 반으로 접어서 종이컵에 집어넣습니다. 호떡의 향기를 맡고 손님이 호떡을 사러 온것 같은데요. 호떡 두 개만 드세요. 네, 어서 오세요.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얼마나요? 이거 하고.
우리 주머니 있어서 기다려야지. 파티 좀 드릴게요. 그녀의 마음이 급해진 것 같은데요. 언제나 손님을 기다리게 하는 게 미안한 대소치지만 손님들은 그녀의 호떡을 맛보기 위해 아무 불평 없이 기다립니다. 언제나 엉뚱한 생각을 하는 이영생 병장이 문득 호떡을 왜 호떡이라고 하는지 최혜숙 씨에게 물어봤는데요. 최혜숙 씨가 명쾌한 해답을 알려줍니다. 근데 호떡은 왜 호떡이라고 부르셨죠? 뜨거워서 한번 불어 드셔서 호떡이라고 아 그렇구나. 뜨거우니까 한번 불어서 호떡? 네. 종이컵에 호떡을 담고 종이컵을 종이봉투에 넣고 종이봉투를 비닐봉투에 넣어서 3중 포장을 하게 되면 비로소 호떡이 완성이 되는데요. 열심히 호떡만을 굽던 최혜숙 씨가 손님이 사라진 걸 알게 되었는데요. 호떡값을 내고 호떡을 가지고 가지 않은 할머니 손님에게 급히 호떡을 가져다 줍니다. 다시 가게로 돌아온 최혜숙 씨. 그녀는 또다시 호떡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녀의 호떡은 미리 만들어 놓고 파는 형식이 아닌 손님이 주문을 하면 즉석으로 만들어 파는 건데요. 한 개의 호떡을 굽더라도 가스를 써야 하기 때문에 1,500원짜리 호떡을 팔아서 실제 남는 돈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혜숙 씨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혜숙 한방 호떡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바라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최혜숙 한방 호떡의 맛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